캠논 E8300 F3.5 6.3 VC PZD 렌즈의 AF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즈 앞캡을 닫은 상태에서 렌즈의 거리개창을 통해 무한대와 최단 차단 거리를 왕복하는 속도를 한번 먼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8mm에서 200mm까지는 거의 동일한 AF 구동 속도를 보이는데요. PZD 초음파 모터는 USD 초음파 모터에 비해 토크가 약간 약하기 때문에 AF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 그냥 준수한 평이한 수준의 AF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정숙성도 준수한 형태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300mm의 경우는 AF 검출을 위해서 상당히 느려지는 이동 속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특성은 뭐 여타의 다른 렌즈나 카메라 기종들에서 AF 검출을 위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AF 모터의 성능과는 약간 무관한 부분인 점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준수한 AF 성능과 구동 소음으로 일반적인 촬영에서 무리 없는 촬영이 가능하겠지만, 다소 AF 검출이 까다로운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AF 검출에 노력하는 이런 경우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기는 하겠습니다. 마크3의 뷰파인더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뷰파인더상의 AF 성능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8mm 상태이고요. AF 성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상차 방측을 사용하는 DSLR의 빠른 AF를 기반으로 AF 구동 속도는 뭐 최단 촬영 거리와 중간 거리 2m, 3m 가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쾌적한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0mm 정도의 상태가 되겠는데요. 100mm나 200mm와 같은 망원 영역에서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쾌적한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촬영이나 어느 정도 선의 동적인 촬영에서도 빠른 대응력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300mm입니다. 300mm 촬영에서는 약간 확실히 느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특징은 굉장히 짧은 프레임 영역이기 때문에 AF 검출을 위해서 카메라가 AF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USD 초음파 모터만큼 아주 빠른 토크로 강력하게 동적인 촬영 능력을 압도하는 그런 능력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쾌적한 수준의 일반적인 촬영이 가능한 그런 준수한 AF 성능과 소음 능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